네, 그러니까 윗바사나 말씀드리다가 윗바사나, 그러니까 비파사나 뭐 윗바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초기 불교의 윗바사나, 그러니까 아니면은 지금 남방 불교에서의 윗바사나 수행, 이게 백목이 물병목 쓰는 거 맞나요? 네. 그러니까 윗바사나 수행을 얘기 드렸는데, 그래서 그 무상을 체득하고. 그래서 이제 무상을 체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속에 대해서, 이게 윤회 세계에, 그러니까 머물 곳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아주 철저하게 갖고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세속에 대한, 이 윤회 세계에 대한 집착을 다 꺼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성적 번뇌와 지성적 번뇌를 다 제거하고, 나중에 이제, 해탈, 열반을 추구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드렸었죠. 그리고 이 중관 사상은 그 중에, 감성적 번뇌보다도 지적인 번뇌를 이제 그 정화하는데 그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적인 번뇌. 그 인식을 정화하는 거죠. 인식을 정화하는 거. 이제 다시 또 이제 얘기한다면은 약간 감성이 정화될 경우에는 맺힌 게 없기 때문에 죽은 귀신이 다시는 그 자궁에 달라붙질 않죠. 또 하나, 지성이 정화될 경우에는 일체가 공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구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중관의 역할이 중관 사상의 역할은 그러니까 우리가 일체가 공한 걸 모르기 때문에 본래 무일물 원래 아무것도 없구나 이제 그런 얘기 흔히 하지만은 그 진상을 모르기 때문에 뭔가 있는 줄 아니까 내가 있는 줄 알고 뭐 하늘이 있는 줄 알고 땅이 있는 줄 알고 그 다음에 뭐 삶이 있는 줄 알고 있고 죽음이 있는 줄 알고 뭐 책이 있는 줄 알고 책상이 있는 줄 알고 이런 게 다 실제 있는 줄 착각하고 있죠. 이게 다 착각이죠. 이제 나중에 중관 논리 통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왜 그 모든 게 다 공한지에 대해 설명 드릴 텐데, 그렇게 그런 식의 인식의 착각을 갖다 벗어나지 못할 경우에는 죽은 다음에 또 자기가 그 전까지 바라봤던 방식대로 세상에 다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성만 정화됐다고 해서 해탈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러니까 지성까지도, 다시 말해 소지장, 인식까지 깨끗이 정화가 돼가지고 모든 게 공하다, 일체 아무것도 없다, 본래 무일물이다 하는 사실을 자각해야지만 내생에 우리 마음이 다시 이 세상을 구성하지 않는다, 만들어내지 않는다, 일체 유심조 할 때 심히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일체를 조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간 해탈 열반을 위해서는 감성만 정화되는 게 아니고 지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완전히 정화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하간 중관은 그런 이제 이 해탈의 길에서 감성적인 면보다도 그러니까 지적인 면을 정화시키는데 그러니까 도움을 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하나만 이제 더 얘기 드린다면은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중관학 해서 아니면 불교의 세계하는 깨달음이든지 여러 가지 추구는 하지만은 실제 그렇게 깨달음이든지 중관학서 얘기하는 공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이해하기 전에 먼저 선행돼야 될 게, 먼저 알아야 될 게 윤회의 세계에 대한 진상을 먼저 알아야지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고진멸도 사성제로 요약할 때 고진멸도 사성제가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가 부처님 가르침의 이제 요약인데 우리가 지금 중관서 추구하는 것은 뭘 추구하냐 하면은 이 멸을 추구합니다. 멸. 그렇죠. 멸. 어떤 멸이냐 하면은 모든 인식의 소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 일반 사람들은 모든 게 다 있는 줄 알죠. 있는 줄 아는데 알고 보니까는 원래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소멸, 인식의 소멸을 추구하는데 이 소멸을 추구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세상 만사가 고이기 때문에, 괴로움이기 때문에 실제는 이 소멸을 추구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이 고의 진상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반 자체는 우리 존재의 소멸이에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소멸하냐 하면은 세상이 고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고인지 모르고서 무조건 멸만 추구할 경우에는 이것은 진정한 멸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멸이 깨달음이든지 아니면은 묘한 어떤 그 신비한 어떤 최고 경지든지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해가지고 이것도 하나의 또 이 깨닫겠다는 탐욕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불교는 깨닫겠다는 탐욕 때문에 수행을 하는 게 아니고 반대로 세상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걸 알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는 게 불교지 이걸 추구하는 게 불교는 아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멸이 뭔지 알기 전에 다시 말해 멸은 열반 혹은 공성 이게 다 멸인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전부 다 열반이 뭐고 공성이 뭐다 말씀드렸는데 이게 뭔지 알기 전에 이걸 추구하기 전에 먼저 선행해야 될 게 이 왜 세상이 고인지 모든 게 다 괴로움인지 이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게 그 아까 이제 축생의 세계 얘기 드리면서 짐승의 세계가 생명 세계에서 뭐 거의 대부분의 생명이다 축생으로 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이 경외 보면은 그 특히 이제 티베트 불교의 그 불교 체계적인 불교 그 수행 그 지침서가 보리도 차제론이라는 게 있죠. 보리도 차제론, 보리도 차제론. 그러니까 보리는 깨달음이고 도는 길, 차제는 순서. 깨달음으로 가는 순서에 대해서는 그런 깨달음으로 가는 교육 과정, 수행 과정을 써놓은 책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는 그 책이 이제 모든 불교 경전을 갖다 요약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는 지금 현생 인류가 지금 60억 명이죠. 60억 지금 약 60억 명이 되는데 축생의 숫자는 32억 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억 종. 그러니까 숫자가 32억이 아니고 종류만 32억이에요. 인간은 하나의 일종, 일종이라는 하나의 종류의 인간이 60억인데 여기 곱하기 32억을 해보세요.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개미가 한 종이에요. 뭐 고양이가 한 종이고 이런 식으로 따져갖고 쥐가 한 종이고 참새가 한 종이고 이래서 32억 종인데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의 종, 인간이라는 종 자체가 60억 분이 안 되기 때문에 32억 종 곱하기 각 종마다의 숫자를 합하면은 뭐 상승을 초월한 그런 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약간 내생에 거의 인간으로 태어나기 힘들다는 얘기를 했는데 또 하나 내생에 이제 또 하나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훈이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내생에 하늘나라, 하늘나라에 태어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천당 가는 거죠. 천당. 근데 불교에서는 천당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절대 하늘나라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 불교교리 제대로 아는 분들은 어떤 분이 돌아갔을 때 하늘나라 가셨을 겁니다. 뭐 행복하실 겁니다 하면은 그것도 이제 사실은 궁극적으로 옳은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하늘나라에도 하늘나라 그러니까 천당 천상에도 고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천상고. 그래서 그 이제 보리도 차제론에서는 천상고를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세 가지 하나가 그 공포고가 있고 공포고 두 번째가 그 사고 죽음의 고통 죽음의 고통이 있고 세 번째가 단열 주살 그러니까 몸이 찢기고 살해당하는 이제 그런 고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늘나라에 그러니까 보리도 차제론 이제 하는 얘기인데 이 근거는 어디냐 하면은 보리도 차제론이 아니고 보리도 차제론은 티베트의 쫑카파 스님이 저술한 거죠. 그러니까 쫑카파 스님은 1357년부터 1419년까지 살았던 분인데 지금부터 600년 전에 이제 보리도 차제론을 저술하셔갖고 그 보리도 차제론 체계에 의해서 티베트 사람들의 심성을 개조해놨어요. 그러니까 티베트가 그렇게 강력한 불교 국가가 된 이유가 딱 한 권의 책입니다. 보리도 차제론입니다. 보리도 차제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천고에 대해서 천고 하늘나라의 고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천고의 이 그 경정적 근거는 바로 이 지금 이제 강의 제가 드리는 중론 저술한 용수보살의 권계왕송입니다. 이 용수보살 저술 중에 권계왕송 왕에게 보는 왕에게 보내는 인도 이제 자기 친구인 왕에게 보내는 그 어떤 그 윤리 도덕에 대한 그런 지침 권유하는 지침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바로 천고를 얘기합니다. 용수보살께서 천고.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한다면은 첫 번째 공포고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늘나라에 태어날 경우에 하늘나라에 태어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 말씀에 보면은 일반 머리 기른 제가신자한테는 뭐 이 수행을 해서 사성제를 파악을 해서 해탈하라 이런 말씀 안 하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뭘 얘기하십냐 하면은 이 제가신자한테는 그러니까 보시 많이 베푸세요. 남에게 많이 재물을 주세요. 첫 번째 그러니까 베푸는 겁니다. 보시 그다음 지게 예, 윤리 도덕적으로 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은 생천 하늘나라에 태어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시계생천론 해서 이제 이름이 따로 있죠. 그러니까 제가 신자한테 베푸는 설법은 시계생천론입니다. 생천론. 그래서 그걸 차제설법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차제설법 그러니까 순서에 의거한 설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은 제가 신자한테 해탈 열반을 추구하세요 세속의 욕심에 벗어나세요 하면은 듣지도 않아요. 왜? 세속에 대한 욕심이 심한 사람이 제가신자예요. 그러니까 출가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은 오히려 그쪽 면에서 좋은 걸 얘기해줘야지 이제 옳게 살지 우리 해탈을 얘기할 경우에는 아이고
진짜 감당을 못하죠. 왜? 세속에는 욕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윤회 고통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신자한테는 하늘나라 얘기를 먼저 하십니다. 하늘나라. 그래서 아 그런 게 실제 있냐고. 그래서 열심히 남에게 많이 베풀고 시주 많이 하고 베풀 경우에도 베품을 받는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갖고서는 그 복이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얘기를 합니다. 복이. 그래서 그 대지도론, 그러니까 대지도론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이 책이 그 용수보살 마찬가지 지으신 책이고요. 그 대지도, 대는 마하, 지는 지혜, 바냐, 도는 건너가다. 마하, 바냐, 바람일다, 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하, 바냐, 바람일다, 론에 대한 이제 경에 대한 해설서인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은 짐승에게 베풀 경우에 축생에게 보시할 경우에는 100배가 돼서 돌아온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강아지한테 빵 하나 줬으면 나중에 내 생에 나한테 빵 100개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악인에게 베풀 경우에 악인에게 보시하면 1000배가 돼서 돌아온다. 1000배. 악인. 흉악무도한 그 이번에 그 유영철인가 살인범 같은 이런 사람한테도 밥 한 끼 주면 나한테 내 생에 1000끼를 먹을 수 있는 밥이 나한테 온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보시 공덕이 크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이제 선인에게 베풀 경우 해설서인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은 짐승에게 베풀 경우에 축생에게 보시할 경우에는 100배가 돼서 돌아온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강아지한테 빵 하나 줬으면 나중에 내 생에 나한테 빵 100개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악인에게 베풀 경우에 악인에게 보시하면은 1000배가 돼서 돌아온다. 1000배. 악인. 흉악무도한 그 이번에 그 유영철인가 살인범 같은 이런 사람한테도 밥 한 끼 주면 나한테 내 생에 1000끼를 먹을 수 있는 밥이 나한테 온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보시 공덕이 크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선인에게 베풀 경우에는 선인 착한 사람한테 베풀 경우에는 10만 억배가 돼서 돌아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착한 사람에게 베풀 경우에 착한데 참 어려운 사람한테 베풀 경우에 그 다음에 이욕인에게 이욕인은 욕심을 떠난 분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자들. 그렇죠? 성자는 누구냐 하면은 아까 아침에 말씀드렸던 수다원부터 사양사과 할 때 수다원부터 아라한까지. 그렇죠? 사과의 성자들. 이분들한테 이 시주물을 드릴 경우에는 무량복이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량복. 그래서 제가 신자일 경우에 내 생에 복받고 살려면은 시주 많이 하면 돼요. 그러니까 경 이치대로 본다면은. 상대가 또 그 도가 높은 분일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복이 엄청나게 많죠. 우리가 스님들을 복전자고 부르는 이유가 그런 뜻입니다. 복전. 왜 복전입니까? 복받치예요. 스님들에게 시주물을 들 경우에 되돌아오는 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뻥튀기. 쌀 하나 넣었는데 이만해져 갖고. 그래서 물론 이제 모든 스님이 그런 게 아니고 도가 높을수록 그 정도가 커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 제가 신자는 복받고 사는 거, 잘 살았으면 좋겠다.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힘이 많으면 좋겠다. 이게 소원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보시 많이 베푸세요. 그렇게 되죠. 너무 보기 많으면 하늘날까지 올라가 버리죠. 인간 태어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지게. 지게는 이제 이 돈이 많아도 질이 낮은 사람들이 있어요. 졸부들. 그렇죠? 교양은 없는데 돈은 많아요. 근데 지게 행을 할 경우에는 고결하게 되나 굉장히. 고결하게. 그러니까 양반같이. 그래서 이제 또 너무 지위가 높아지면은 그것도 역시 천사처럼. 고결하게 이렇게 태어나죠. 그래서 보시와 지기행을 할 경우에는 내 생에 천상, 생천, 하늘나라에 태어난다라는 말씀을 부처님이 제가 신자한테 아주 도처에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제가 신자가 그 믿음을 갖고서 열심히 사가지고 베풀고 계직해갖고 착해져갖고서는 하늘나라 갈 정도 됐을 경우에 그때 가서 비로소 그런데 하면서 하늘나라에 태어나봤자 나중에 당신이 지은 복을 다 까먹으면 또 떨어집니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바로 천고예요, 천고. 그러면서, 윤회 세계는 제일 꼭대기가 하늘나라, 제일 밑에가 지옥인데, 지옥은 뭐, 절대 우리가 이제 갈 곳이 아니죠. 하늘나라조차도 갈 곳이 아니기 때문에, 앞만 뒤져봐도 갈 데가 없어요. 인간계. 태어나봤자 또 내 생이 엄청나요. 이제 축생 가갖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는 이런 천고가 있기 때문에 갈 데가 아니에요. 그러면 천상, 아수라, 인간, 그 다음에 축생, 아귀, 지옥, 육도 중에서 한번 갈 데 찾아보세요. 없단 얘기예요. 그래서 열반 해탈을 추구하는 거예요. 윤회 세계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수천만 번도 더 하늘나라 가봤고 우리가 전생에 수천억 번도 더 지옥 가봤고 이제 갈 데가 없어요. 현상 세계에는. 그래서 해탈 열반하는 거예요. 다시는 태어나지 말자. 지긋지긋하다. 천상 하늘나라도 수백 천억 번을 가봤고 그렇죠? 지옥도 수백 천억 가봤고 그래서 지긋지긋하다 해서 이제 해탈하는 게
이제 해탈을 추구하는 게 그러니까 불교 수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나라가 이제 문제가 되냐 하면은 왜 한나라에 가면 안 되냐 하면은 첫 번째 공포고는 뭐냐 하면은 그 한나라에 갈 경우에는 물론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누구나 다 평등한 게 아니고 전생에 지었던 복이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 갖고 신분 지위에 차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을 많이 지은 천신은 그 천왕이 돼요. 천왕. 위에서 가장 높은 천, 대범천 같은 그런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좀 복이 좀 덜하면은 그 밑에 장관들. 그 다음에 복이 뭐 조금 져가지고서 하늘나라에 턱걸이한 사람들, 턱걸이한 천신들은 범중천 해가지고 일반 백성이 돼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면은 자기보다 복을 전생에 더 많이 지었던 천신의 위세에 눌려 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첫 번째 공포고예요, 공포고. 그래서 비유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그 대학 졸업하고 열심히 또 이제 취직 시험 공부해서 뭐 삼성전자 취직을 했어요. 직장 중에 최고예요. 남들 다 부러워하죠. 월급도 많이 나오고 남 보기에는 멋지게 살아요. 그런데 그 회사 직원이 처음 회사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말단 직원이기 때문에 과장 앞에서 쩔쩔매요. 부장 앞에 쩔쩔매고 상무 전무는 얼굴도 못 봐요. 잘못했다 조인트까지 맞아요. 이게 한나라예요. 한나라는 위 천신들한테 조인트 맞는 곳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첫 번째가 자신보다 복이 많은 천신 때문에 시달리며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공포 때문에 산다. 그러니까 먹을 거는 충분하고 춥지도 덥지도 않지만은 그런 공포감이 있다. 그러니까 대기업 취직한 회사원 생각하면은 똑같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죽음의 공포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하늘나라에 태어날 경우에 뭐 억년만년 사는 게 아니고 윤회의 세계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은 복이 다음은 또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떨어지는데 하늘나라의 천신들은 대개 그 신통력이 있어요. 천신의 능력이 신통력입니다. 신통력. 그래서 그 대개 죽기 한 일주일 전부터 자기의 내생을 짐작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자기 복을 보고서 얼마나 복이 남았나. 근데 내생을 짐작하면은 하늘나라에 살던 천신들은 내생에 대개는 악이나 축생이 된대요. 악이나 축생. 왜냐하면은 하늘나라에서 복락을 누리면서 다 까먹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것만 거 탕진했기 때문에 남은 걸 보니까 없어요. 복이다. 다 까먹었기 때문에. 또 하늘나라는 행복한 중생만 있기 때문에 착한 일 할 기회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탕진하고는 남은 걸 보니까는 전전전생에 지었던 악업지 거기만 남아있대요. 그거 받기 위해서 내 생에는 되게 악이나 지음승이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천신들은 그 짐작하기 때문에 죽기 일주일 전부터 아주 바들바들 떤대요. 죽음의 고통 때문에. 오히려 이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멍청하니까, 그쵸? 악인도, 내생이 안 보이니까 죽을 때, 그쵸? 흉악무도한 부정부패한, 이제 이런 사람도 죽을 때 편안하게 죽어요. 근데 딱 일어나니까 지옥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멍청하기 때문에. 근데 천신들은 신통력이 있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전부터, 그러니까 7일 전부터 이제 이 죽음, 내생을 보고서는, 짐작하고서는 아주 공포감에 떤다는 얘기를 합니다. 천신들이 죽을 때 기도를 어떻게 하냐 하면은, 그 다, 이제 이것도 제 얘기가 아니고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행왕성, 권기왕성, 보리도 자제론에 용수보살 권기왕성하고, 천신들이 기도할 때, 가장 끄트머리라도 좋으니까, 제발 인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죽음의 고통이 심하죠. 세 번째가 단열 주살의 고통인데, 단열은 잘라지고 찢어지고, 그죠? 살해당하는 고통인데, 누구한테 살해당하냐 하면은, 천신들은 아수라한테 살해당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수라. 아수라도 천신입니다. 천신. 아수라도 하늘에 있습니다. 천에 있죠. 아수라가. 그러니까 천신, 천상, 아수라, 인간. 요 세 가지가 삼선도. 윤회 세계에서 좋은 것 세 가지고요. 나쁜 것이 그러니까 축생, 악의 지옥, 사막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아수라가 그 항상 천신에게 싸움을 걸어와요. 싸움을. 왜냐하면 천신들이 하늘나라에 태어나면은 유격천 같은 경우에 이 천녀들, 천녀가 누구냐 하면은 하늘에 사는 여자들인데, 그쵸? 여신들인데 전부 다 아수라의 세계에서 보쌈에서 훔쳐오래요. 여기 다 경에 나오는 얘기고요. 아수라천에서 훔쳐와서 천녀를 건드리고 산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수라들이 자기네 그 아수라 천녀를 갖다가 다 뺏겼기 때문에 그걸 되찾아오기 위해서 정당방위 전쟁을 해요. 그래서 싸움을 걸어오죠. 내놓으라고. 그러면 이제 전쟁에 나가 싸우다 보면은 서로 찢기고 뜯기고 갖고서 이렇게 이제 아수라한테 그 살해당하는 이제 그런 공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세 가지가 천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천상도 막상 태어날 땐 좋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공포 때문에 이제 갈 곳이 아니다. 영원히 우리가 죽고 갈 곳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하나 이제 이치를 보더라도 그래요. 이치를 보더라도 하늘나라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사는 것보단 이제 태어나면 엄청나게 당연히 좋겠죠. 어마어마하겠죠. 먹을 것도 얼마든지 있고 그냥 항상 뭐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이제 곳인데 보세요. 거기서 1년, 2년, 10년, 100년, 1000년, 만년 살아봐요. 그냥 그래요. 따분해요. 지긋지긋해져요. 그다음부터는요. 왜?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총카파스님 같은 경우에는 하늘나라를 비판할 때 또 어떤 비유를 드냐 하면은 가을에 그 햇볕에 나가면은 참 따뜻해요. 근데 그늘에 들어오면 추워요. 이제 그 비유를 합니다. 그늘에 이렇게 앉아있을 때 가을에, 그러니까 티베트가 이제 히말라야 쪽 기슭에 있으니까 그늘에 앉아있으면 춥기 때문에 햇볕을 쬐러 나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총카파스님이. 그따가 햇볕에 나가 있으면은 또 더워요. 땀이 막 나요. 왜 한참 있으니까는. 그럼 또 어떻게 됩니까? 그럼 또 다시 그늘로 오는 거예요. 그럼 또 처음에는 시원해. 너무나 기분이 좋아요. 한참 지나면 또 추워져요. 이런 곳이 하늘나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상대적인 복락은 용납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도 지금 이제 이 세 가지 고통이 있다는 물론 얘기도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더라도 그죠? 상대적으로 지금보다 좀 나은 데 가봤자 그냥 그게 그거구나. 그래서 나중에는 오히려 하늘나라가 지옥같이 돼요. 그게 뭡니까? 그게 지금 북구 노르웨이 스웨덴 같은 경우가 사회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인데 자살률이 최고예요. 왜 그래요? 너무나 괴롭기 때문에 마음이 지옥같기 때문에 진짜 따분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하늘나라가 물론 경에서도 이제 그렇게 그 상대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 이제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용수보살의 권기양성서도 이제 이렇게 이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윤회 세계 여섯 군데 육도를 어디를 뒤져보더라도 사실 갈 곳이 없죠. 그래서 열반을 추구하는 겁니다. 열반을 갖다가 그래서 이런 열반을 추구할 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성과 감성이 다 정화돼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불교용어로는 어떻게 됩니까? 고집멸도에서 이 집이 번뇌죠, 번뇌. 고집멸도할 때 집자는 모을 집자를 씁니다. 모을 집자. 다른 말로 이거는 인연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자가 집착할 때 집자는 이런 입자죠. 요 말, 집이란 말 자체가 집착이 아니고 집이 뭐냐면 인연, 연기적으로 발생한 것들. 좀 쉽게 얘기하면은 번뇌. 우리 마음속에 온갖 번뇌가 전부 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이 모여가지고서. 그래서 이 집이 범어 원어도 싸무다야. 싸무하면 함께. 우다야. 우다야는 발생한 거. 싸무다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함께 발생한 거. 함께 모여가지고서 발생한 것들. 이게 번뇌인데 분노, 탐욕, 교만 같은 거. 근데 이 번뇌를 끊어야지만 어떻게 됩니까? 내생에 태어나지 않고 지금도 마음이 편해지면서 그러면서 열반을 얻는 건데 번뇌를 종류를 근본 번뇌를 보통 열 가지로 얘기하죠. 뭐죠? 탐욕, 분노, 그 다음에 이제 그 교만, 그 다음에 무명, 그 다음에 의심, 그죠? 여기에다가 오견, 지적인 번뇌 다섯 가지. 그래서 계금치견, 다시 말해서 잘못된 종교를 믿어갖고서 그 어떤 종교 의식을 행하면은 뭐 하늘나라에 갈 줄 아는 것들. 예를 들어갖고 양을 죽여갖고서는 신에게 바치면은 내생에 좋은 데 갈 줄 아는 것. 이게 전부 다 계금치견이에요. 계인은 지키는 것, 금은 금하는 것. 이런 걸 갖다가 잘못 지키는 경우에 예를 들어 갖고 아브라함이 양을 죽여 갖고 하느님한테 바치죠. 성경에 보면은 이게 바로 계금치견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야훼가 양 바치라고 얘기했는데 그죠? 구약에 보면은 철자가 항상 양을 죽여 갖고서 신에게 바치는데 본인은 하늘나라 갈 줄 알지만은 이치를 본다면은 다른 생명체에게 고통을 줬기 때문에 지옥 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지금 지옥 가 있어. 이치를 본다면은요. 엄청난 생명을 죽였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유신견 몸이 있단 견에 해도 되고 풀어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나와 나의 것이 있다. 다시 말해서 자아가 있고 눈, 귀, 코 같은 나에게 달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 유신견입니다. 있을 유자 몸신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변견 죽은 다음에 끝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 그 다음에 전생 있었나 없었나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내 삶의 한계에 대한 생각. 이게 변견 가변자 써가지고요.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또 뭐가 있냐면 사견, 삿된견에 인과응보가 없다 이런 것들. 악한 일을 해도 뭐 내 생에 나쁜 데 가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 이게 사견이죠. 이런 것들 다섯 가지 견해가 다 지적인 번뇌죠. 그래서 탐진 많은 이것은 감성적인 번뇌고 열 가지 번뇌 중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의심과 치가 이제 무명이고요. 의심과 치, 어리석음과 오견 일곱 가지가 지적인 번뇌인데 이게 바로 다 집입니다. 집 고집멸도에서. 그래서 이걸 끊어야지만, 이걸 없애야지만 괴로움이 사라지고 열반을 얻죠.
그리고 이걸 끊게끔 만드는 것이 뭅니까? 이게 바로 계예요, 계. 그래서 불교에서 이 250개, 그러니까 계를 지키는 이유가 이게 전부 다 계와 상반된 얘기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를 지키는 이유가 이런 마음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이제 기초 훈련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 더 이제 얘기 드리면은 불교에서 계정에 사막을 닦는다고 얘기할 때 사막, 계정에 사막을 얘기할 때 그 계를 범어로 뭐라고 얘기하죠? 바라제 목차, 브라티 목샤. 브라티 목샤를 갖다가 한문으로 그대로 번역하면 이제 이 소리 나는 대로 써가지고 바라제 목차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라제 목차.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브라티 할 경우에는 낱낱해, 낱낱, 하나하나 이런 뜻이에요. 목샤는 이거는 목샤 해탈. 해탈은 벗어남. 벗어남인 거예요. 이건 낱낱. 그래서 이 목자가 해탈이라는 게 우리가 간 해탈할 때 얼핏 떠오르는 것은 깨달음을 생각하는데 어떤 상태가 되는 거 이게 아니고요. 해탈은 여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하고 도착은 다르잖아요. 해탈은 떠나는 의미입니다. 떠나. 어디에서 떠나냐 하면 세속적인 욕망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들, 낱낱의 것들. 이게 바로 기예요. 그래서 개 250개 조목 하나하나가 전부 다 세속적 욕망들, 세속적 어떤 분노들, 이런 거, 여기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이제 그런 그 항목들이죠. 그래서 바라제 목차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바라제, 다시 말해 뿌라띠는 낱낱해, 목차는 벗어나게 하는 거, 그렇죠? 출리, 그렇죠? 염리 이런 마음을 품게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그 어떤 지침이죠. 윤리 그러니까 도덕 지침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류다가 일단 행동을 통제하고 그 다음에 계를 통제해봤자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계 그냥 느슨해지면은 안 지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어야지 돼. 가만히. 이게 정이죠. 정. 계정이 할 때. 그래서 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좌복 위에 앉아서 방석 위에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은 탐욕도 안 나고, 그렇죠? 방석에서 이렇게 참선하실 때 탐욕이 나고 안 그래요. 분노도 없고 교만하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삶과 죽음에 대해서도 별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안해요. 굉장히. 그런데 방석에서 일어나 갖고서 경계에 부닥치면 또 일어나요. 화가 나고 욕심이 나고, 그렇죠? 마음이 흔들리고. 그래서 이 계의 정까지는 억지로 눌러놓는 겁니다. 억지로 꽉꽉 눌러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의 정만 가지고는 절대 해탈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가 들어가야지만 해탈하냐 하면은 해가 들어갑니다. 해. 해. 해는 어떤 해냐 하면은 공의 지혜고 아공과 법공의 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없다. 그 다음에 모든 개념이 공하다. 법이 공하다. 이런 지혜. 이 공의 지혜가 터득되어야지만 비로소 이제 모든 게 해체돼가지고 번뇌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유한다면은 그 이제 어떤 미친 사람이 막 날뛸 때, 그렇죠? 막 미쳐갖고 막 날뛰어 난장을 벌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힘센 사람이 와가지고서, 그렇죠? 정신과 병원에 가면은 오다리라고 써 오다리. 그래서 이런 남자들이에요. 간호원 남자들 눌러가지고 꽉 제압을 하면 꼼짝 못하죠, 그렇죠? 미친 사람이 꼼짝 못해요. 꽉 누르고 있으면은. 이게 뭐냐면 계정이에요. 계정. 여기까지가 꽉 누르는 거. 그런데 그 또 풀어놓으세요. 그럼 또 날뛰죠. 그러니까 계정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닫기 직전에 그 이 비상비 비상처 삼매, 그 다음에 저 이 무소유처 삼매, 우따까라마부터 라마 남 저 그 알라라까라마한테 배웠던 이것들은 정뿐이 안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경지까지 가보셨지만은 아이고 이게 번뇌 제거가 안 되는구나 그런 버리시잖아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해가 나와야 되는데 해는 뭐냐 하면 날뛰는 미친 사람을 찍어 누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다시는 못 일어나게 합니까? 목을 따버리면 돼. 죽여버리면 돼요. 좀 비유가 이상하지만 은 그러면 날벌이 잡아서 못 일어나죠. 그게 뭐냐 하면 공해지입니다. 공. 공해지에. 그러니까 비유한다면 또 제 비유가 이상한 게 아니고 아라한을 갖다가 번역을 할 때 뭐라 번역하냐면 살적, 죽일 살자에다가 적자 써가지고 적을 죽인 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번뇌의 적을 죽인 분. 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티베트 불교에서 티베트 불교 만다라 그림 보면 가끔 가다가 무시무시한 분노전 크, 이빨 나오고 이 분노전이 손에다가 이런 몽둥이 들고서 소에 올라타가지고서 가만히 보면 밑에 사람이 깔려있어요. 옆에는 지혜의 불이 막 타고 있고 이런 그림 많이 보셨죠? 이게 뭐냐 하면 이 분노전이 우리의 아상, 그래서 공을 모르는 아지 법집을 찍어 누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설명이 나오냐 하면 이 방망이로다가 사람 해골이 붙은 방망이로다가 이 밑에 깔린 사람을 갖다가 세 번을 갖다가 머리통을 깨서 부셔 죽인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자아에 대한 집착을 깨부신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티베트 불교에 나오는 그 분노존 아주 화내고 계시는 그런 분들 보통 야마카
염라대왕 같은 분, 혹은 야마 다르마라하자, 법왕 다르마라하자, 그러니까 이름이 라하자가 이제 왕이란 뜻이고요. 이런 분들이 그 무서운 분노존인데, 그게 지금 말씀드렸듯이 미쳐 날뛰는 우리의 그런 번뇌를 찍어 눌러가지고서, 그죠? 그 다음에 그걸 꺼부셔갖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계정에 사막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혜, 공만 알아도 마음속에서 불끈불끈 이제 탐욕과 분노가 섰기 때문에 이것은 머리만 깨졌지, 어떡합니까? 감성은 전혀 처리가 안 됐어요. 그때 증상이 뭐냐 하면은 바로 막행막식이에요. 그러니까 수행하다가 가치 판단 상실 등의 경우에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경애도 나오고, 이제 이, 특히 중론을 공부할 때, 지금 중론은 이제 제가 중론의 내용은 전부 다 해입니다, 해. 이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상태가 안 된 상태에서 중론만 공부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혜는 열렸기 때문에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죽음도 없고 다 알아요. 따져보면 다 맞아요. 눈도 없고 코도 없고 반해심경이 나오듯이 다 아는데 아직도 속에서 개가 안 됐고, 그죠? 정이 안 됐기 때문에 불끈불끈 솟아요. 그죠? 탐욕이 솟고 분노가 솟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 탐욕과 분노가 전부 다 아상 때문에 일어난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갖다가 악취공이다. 공을 나쁘게 이해했다. 마음속에 집착은 없애지 못하고 이제 공만 배우다 보면은 그런 상태가 되죠. 그래서 악취공에 빠질 경우에 증상이 뭐냐 하면은 그 가치 판단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도 악도 없다 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지혜의 얘기인데 그걸 세속에 적용을 해가지고서 기회도 다 깨버리고 하는 이제 그런 잘못된 이제 그런 수행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용수부설 중론에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공을 잘못 이해할 경우에는 저 완전히 폐인이 된다. 폐인. 그 13장 한번 봐보세요. 13장인데 중론 실제 내용 중에서 페이지 수는 36페이지예요. 36페이지에. 36페이지 보시면은 중간에 제13관행품 행에 대한 관찰 이렇게 써 있는데 밑에 13-9번을 보십시오. 대성설공법 위리재견고 약부견유공 재불소불하. 그죠? 대성인께서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설공법, 공법을 설하셨다. 위리재견거. 왜 설하셨냐 하면은, 리재견. 각가지 견해, 각가지 세계관에서, 각가지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그렇죠? 근데, 약부견유공. 만일 다시 견유공. 공이 있다고 이제 본다면, 재불소보라. 재불. 어떤 부처님도 그런 사람은 구제불능이다. 구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공에 대한 오해의 그 위험성을 경고한 거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11번 계송을 보십시오. 24-11, 39페이지 보시면은, 불릉정광공. 그러니까 불릉정관공 공을 올바로 관할 수 없어서 둔근즉차해 둔근기는 하근기는 자기를 해친다 여불선주술 마치 불선주술 그 옳지 못한 주술 주문처럼 불선착독사 옳지 못하게 독사를 잡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문을 잘 외면은 병도 고치고 진원 잘할 경우에 근데 잘못될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자기를 망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원부당에 사람 잡는다는 얘기 있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또 하나, 독사를 잡을 때 목을 탁 잡으면 안 물리는데 꼬리 잡으면 물려요, 거꾸로. 이게 바로 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공을 이제 파악할 때, 공을, 그러니까 잘못 파악하는 건 뭐냐 하면 공을 하나의 인생관으로 삼을 경우에 그때가 문제가 됩니다. 공을, 그러니까 모든 게, 선도 악도 없다라는 소신하에서 악행도 막 하고서 이러는 거. 이게 이제 공에 대한 그러니까 악행을 하고도 죄책감을 안 느끼는 이제 그런 그 상태가 바로 공병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공의 병이 든 거, 혹은 악취공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약간 이제 계에서 누르고 계와 정에 의해서 마지막에 해를 닦는 것이 그것이 공사상을 공부하는 올바른 방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얘기를 드리고요. 이제 지금부터 중간 논리가 뭔지, 중간 사상이 뭔지 그러니까 직접 들어갈 텐데 다시 말해 이 공의 지혜, 공의 논리를 어떻게 구사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중간학, 중간논리, 공해논리가 이 불교 사상사에서, 불교 역사에서 등장한 계기는 그 소승불교도들이, 소승불교. 일단 불교가 이제 근본불교가 있죠, 근본불교. 근본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근데 근본불교는 아함경 같은데, 니까야 같은데, 물론 나와 있긴 하지만은 이것은 부처님이, 그러니까 대기설법, 상황에 따라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사안만 해요. 그러니까 체계화가 안 돼 있어요. 여기서 저 말 하셨다가, 여기서 딴 말 하셨다가. 그래서 정리해 놓은 것이, 암경 같은 경우도 자바함은 길이가 여러 가지 게 섞여 있는 거예요. 중화함은 중간 정도 길이. 길이 가지고서. 장화함은 좀 긴 거. 그죠? 그렇게 길이에 따라서 분리해놨기 때문에 내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암경을 그냥 볼 경우에는 뭐가 불교인지 어떤 수행부터 먼저 해야 될지 막 헷갈려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근본불교의 이 흩어진 가르침을 체계화 시켜 놓은 것이 바로 아비달마 불교입니다. 아비달마. 달마함은 부처님의 가르침. 아비함은 뭐뭐에 대한. 아비가 범어로 이렇게 쓰는데 영어에서 about가 또 about. about가 뭐죠? 뭐뭐에 대한이죠. 그래서 달마에 대한. about 다르마 이렇게도 됩니다. 또 영어랑 어원이 같기 때문에 아마 about에서 이 말이 나왔지 않았나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비달마 불교가 이 가르침에 대한 해석. 그러니까 체계적인 불교예요. 체계적.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계화시켜 놓았다는 점에서는 엄청난 역할을 한 겁니다. 또 실제 이 불교학, 교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근본불교도 아니고 중관도 아니고 유식도 아니고 아비달마예요. 왜? 부처님의 가르침이 체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부터 들어갔다가 이 체계를 우리가 다 익히고 나서 그 다음에 근본불교 보고 그래서 어떻게 다른지 그 다음에 중관 보고 유식 보고 하는 겁니다. 순서로 이제 얘기한다면은. 그래서 아비달마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계화시켜 놓았다는 점에서 아주 큰 역할을 했죠. 이 아비달마 불교를 근데 그 한 가지 어떤 체계로 통일되어 있으면은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 이 체계화 시켜놓는 그 방식에서 의견이 대립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학파가 종파가 갈립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이제 그래서 이름을 붙인다면은 부파불교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비달마 불교가 종파가 갈렸다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부파불교고요. 그 다음에 이런 아비달마 불교가 체계적으로 가르침을 짜놨긴 했지만은, 보니까는 이게 다 목표는 아라한이고, 그죠? 대승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대승불교가 등장하면서 이걸 비판하면서 뭐라고 불렀냐 하면 소승불교다. 이렇게 불렀죠. 소승불교. 그래서 수행의 목표는 부처가 아니고 아라한이다. 해가지고서 이 세 가지가 같은 내용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가르침을 체계화시켰다 하는 면에서는 아비달마, 종파가 갈렸다는 면에서는 부파불교, 그 다음에 대승 입장에서는 소승불교, 이렇게 부르죠. 소승불교. 근데 이 중관학은 약간 대승불교가 발생하면서 생긴 그런 학문인데, 이 중에 그 아비달마 부파, 다시 말해서 법을 체계화시켜 놓다 보니까는 막 학파가 갈리면서 모순이 발생해요. 그죠? 체계화시켜 놓은 이 법 시스템에서. 그래서 그런 모순을 지적한 것이 바로 중관학이죠. 중관학.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체계화 시켜놓아 봤자, 언어와 문자에 의해서 체계화 시켜놓은 이상은 그 자가당착, 모순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면서 이 문자와 언어로 표현된 부처님의 말씀을 비판하는 것이 바로 중관학이죠. 이게 바로 그 공해 논리학입니다. 그러니까 공해 논리학을 통해서 모든 문자화된 가르침, 언어화된 가르침, 이것을 비판하죠. 다시 말해서 이 중관학은 법공을 가르치는 것이 중관학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법공은 뭡니까? 아비달마. 달마가 공하다. 이런 뜻입니다. 달마가. 법공을. 그래서 그, 약간 시기적으로는 소승불교 이후 시대, 다음 시대에 소승불교의 그 어떤 법에 대한 집착, 그렇죠? 부처님의 가르침, 달마에 대한 집착, 그런 체계화. 여기에서 발생하는 모순을 지적하기 위해서 탄생한 것이 중관학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중관학, 중관논리, 공해논리가 토대로 삼고 있는 경전은 반해경이죠. 반해경. 그러니까 반해경의 공사상에 근거해가지고서, 그죠? 그 다음에 초기 불교의 연기설에 근거해서, 연기설과 공사상, 여기에 근거해서 아비달마 불교의 법에 대한 집착을 이제 해체시킨 것이 바로 이 중관학의 공사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 반야심경 한번 보세요. 반야심경 보면은 가만히 내용만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뭐 눈도 없고 코도 없다는 얘기 나오지만 가만히 보면은 아비달마 비판이에요. 딴 게 아니고. 그래서 사성제 무고진멸도. 고진멸도는 아비달마에서 정리해 놨어요.
고진멸도. 말에 의해서 고진멸도 써놨는데 그게 없대요. 그 다음에 무무명 영무 무명진 내지 문호사. 이게 뭐죠? 십연기 비판이에요. 십연기도 부처님 깨달음의 핵심인데 그걸 비판해버려요. 그래서 이 반해경의 공사상 이 결론 말 문자 그대로만 우리가 수용할 경우에는 이거 불교 비방하는 것뿐이 안 됩니다. 가만히 보면 반야심경은 불교 비방하는 경전이 반야심경만이 아니고요. 중론 전체가 결론은 맨 불교 비방하는 내용이에요. 그 결론만 우리가 취한다면은 부처가 중생이다. 세상에 부처님 모독이에요. 그렇죠? 열반 아 그 윤회 똑같다. 이것도 열반에 대한 부정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실제 이 반야심경이든지 뭐 사성제도 없다. 십이연기도 없다. 다 부정해 버려요. 그런데 이게 부정이 아니고 공의 논리의 세척을 갖다가 거칠 경우에는 심지어 부처님 말씀조차도 해체된다 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달마에 대한 비판, 다시 말해 중관학이든지 이 반해경서 얘기하는 그런 공사상의 내용만을 갖다가 우리가 수용할 경우는 큰일 납니다. 내용을 수용하는 게 아니고 비판되는 방식을 익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비달마 불교 교학이 이제 공의 논리에서 비판됐듯이 이 당시에는 그래서 문제가 됐던 것이 이 아비달마 교학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공의 논리를 갖다 익힌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일 경우에는 어디에 적용해야 되냐면은 우리의 일상적 사고 방식에 적용을 해가지고서 또 우리의 일반 종교적인 고민 그렇죠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낸 이런 것들에 적용을 해가지고서 이제 그것을 해제시키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이제 그 이 중관학 공부의 목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시대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이어지자. 그다음 중관학 다음에 어떤 사상이 나타나죠? 인도에서 중관학 다음이 바로 유식이죠. 유식 불교. 그러니까 하나 더 얘기한다면은 중관학에서 모든 법을 갖다 다 부셨어요. 다 일체 아무것도 없어요. 다 공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시꺼매진 게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불고 구름이 흘러가고 다 계절이 변하고 사람도 있고 나도 살아 있고 이런 식의. 모든 생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죠. 그럼 이건 뭐냐 하면은 옛날처럼 실제 있는 게 아니고 아비달마에서는 모든 게 다 실제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법이다 그런 것들이. 그런데 중관학에서 한번 부신 다음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유식에서는 모든 게 꿈과 같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실제가 아니고 환상과 같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유식입니다. 그래서 그 더 쉽게 얘기하면은 아비달마 불교 플러스 중관학 이퀄 유식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달마에다가 중간에 공의 세척을 한번 싹 거치면은 그럼 유식이 됩니다. 유식. 일단 불교 사상사적으로는 그러니까 중관학의 등장 이제 그 과정을 지금 같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달마 교학이 너무나 부처님의 가르침에 집착을 해가지고서 그걸 체계화 시켜놓다 보니까 자기 모순에 빠지는데 그런 모순을 지적해서 그 실제 그 이 진정한 해탈 열반 모든 게 다 해체되는 이 경지를 알려준 것이. 그것이 바로 중관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실제 중론을 보면은 그러니까 중관학이 그대로 이제 중관학적 그 이 방식 그러니까 중관 논리가 구사되어 있는 중론을 보면은 그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비판의 대상이 아비달마 교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비달마 교학 자체가 굉장히 어렵죠. 구사론이든지 뭐 아비달마 대비바사론 이것도 뭐 다 본 분은 없을 겁니다 아마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현대적으로 그게 무슨 의미를 갖는지 참 파악이 힘들어요. 그래서 중론을 그냥 볼 경우에는 중관 논리, 그러니까 논파하는 방식도 참 힘들지만은 중관 논리도 중관학도 힘들지만은 논파 대상이 되는 아비달마 자체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참 이제 더 어렵죠. 그래서 그 지금 중관학 강의할 때는 제가 먼저 그 중관 논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 사고 방식 이걸 먼저 한번 비판하는 이제 그런 기능을 이제 한번 습득을 해보고 이제 그게 익혀지면은 중간 논리가 뭔지 익혀지면은 그걸 가지고서는 이제 과거에 전통 그 아비달마 교학이 어떻게 비판되었는지 한번 책을 읽어가면서 확인하는 이제 그런 과정에 의해서 공부하는 것이 훨씬 저 공부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중간 논리가 뭔지에 대해서 중간 논리 혹은 공의 논리가 뭔지에 대해서 그 일상 언어에다가 우리가 쓰는 말에다가 이제 적용을 시켜갖고 그러니까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한 3시간에 걸쳐갖고요. 이제 중관이라고 이제 아침에 썼는데, 그러니까 중관은 중도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도. 그러니까 중도를 관찰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때 여기서 얘기하는 중도는, 이제, 일단 불교에서 얘기하는 중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도. 그러니까 부처님 설법하신 중도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실천적 중도가 있고, 실천적. 또 하나는 사상적 중도가 있습니다. 사상적 중도.
근데 처음에 부처님께서 가장 처음에 설법하신 중도는 실천적 중도예요. 누구한테 설법하셨죠? 깨닫고 나서 보리수 밑에서 그 다음에 그렇죠 교진녀 등 오비구한테 한 400km 서울서 부산까지 거리를 걸어가셔갖고 그죠? 교진녀 녹양원에 가서 다섯 비구 같이 수행할 이제 했던 이분들한테 설법하시면서 고락 중도를 얘기하시죠. 고락 중도. 고락 중도. 이게 바로 실천적 중도입니다. 수행자는 자기를 괴롭혀도 안 되지만은 즐거움에 빠지지도 말아라. 락에 빠지지도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고락 중도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고는 물론 고행이죠. 고행. 락이 뭘까요? 락. 물론 이제 경에 보면은 세속적인 복락, 세속락을 얘기해요. 그렇죠? 오용락 같은 걸 얘기 이제 나오는데 그 오용락을 포함해서 이건 뭐냐 하면은 궁극적으로 수행할 때 삼매락이다. 오용락도 물론 벗어나야 되지만은 삼매락만 추구해도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우따까라마부터 알라라깔라마 같은 그 두 명의 선인이 추구했던 그 삼매 있지 삼매 무섭게 태어나게 만드는 이게 삼매의 즐거움이죠. 그래서 고행도 올바른 수행이 아니고 또 삼매를 통해 가지고서 그래서 묘한 경지를 느끼는 거 이것도 진정한 수행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건 번뇌를 누르기만 할 뿐이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일어나면 다시 또 번뇌가 생기죠. 그래서 이 고락 중도는 그 부처님께서 보리수에 앉기 전까지 수행했던 양극단의 수행 방식을 다 비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삼매락만 즐겨봤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죽은 다음에 무소유처 하늘나라에 태어날 뿐이에요. 해탈이 아니고. 그 다음에 고행을 해봤자 이것도 부처님 말씀에 뭐 97겁 동안 단 한 사람도 그 고행 수행자 중에서 천상조차도 태어난 사람을 못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고행도 안 되고 이제 이렇게 삼매락만 추구해도 안 되고 중도 수행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하나 중도가 사상 중도인데 이것은 바로 유무 중도. 있다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혹은 일리 중도. 같다 다르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혹은 단상 중도. 끊어졌다 이어졌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둘 다 틀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단상 중도. 이건 이제 사상적 중도고 이 중간세 얘기하는 중도가 바로 이겁니다. 이 실천 중도가 아니고 사상 중도. 다시 말해 우리 사고방식의 생각의 양극단을 비판하는 거예요. 양극단을 갖다가. 우리 생각은 그 이제 작동 방식이 이것 아니면 저거예요. 나 아니면 너. 그죠? 그래서 이 생각은 우리 생각은 흑백 논리적으로 작동합니다. 흑백 논리. 흑 아니면 백이에요. 생각이. 그죠? 같지 않으면 다른 거. 그죠? 이쪽 아니면 저쪽. 이렇게. 긴 것 아니면 길지 않은 것. 길지 않은 게 짧은 거죠. 그래서 흑백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고 그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형식 논리. 그렇죠? 서양에서 얘기하는 형식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죠. 그래서 이 형식 논리에서 생각이 작동할 때는 항상 양극단적으로, 그러니까 대립적으로 작동을 하는데, 그죠? 이분법적이죠? 이것 아니면 저것이죠? 근데 이 양극단, 나 틀렸다, 잘못되었다 하는 의미에서 중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해불자가 붙죠? 부단불상. 그건 비유비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불일불이. 안의 불자든지, 없, 이제, 안의 빗자든지, 그죠? 안을 불자, 이런 것들이 붙어갖고서, 그래서 이 중자에는 비판의 의미가 들어갔어요. 비판의 의미가. 뭘 비판하냐 하면은, 우리의 생각의 작동 방식을 비판하는 거예요. 생각의 작동 방식.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생각 떠올렸다 하면은 항상 양극단에 가게 돼 있어요. 안 그러면 생각 자체를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이 둘 다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틀렸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논리적으로 논증을 합니다. 왜 틀렸는지 그 얘기가 중론에 잔뜩 써 있죠. 또 이제 제가 그거를 어떻게 논증되는지 어떻게 증명되는지 이제 이것을 앞으로 쭉 설명드릴 거고요. 그럼 도대체 왜 중관학에서는 이렇게 우리의 사고의 작동 방식을 비판할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사고가 작동되는 순간 항상 양극단에 빠지는데 왜 그걸 비판할까요? 어떤 용수보살께서 어떤 위대한 철학자가 되기 위해서 위대한 사상가가 되기 위해서 이 중관학을 창시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이 중관학도 이 불교 사상에 이제 그 이 속하는 이제 그런 사상이기 때문에 불교 사상의 일부이기 때문에 목적은 불교적인 거예요. 불교적인 거. 다시 말해서 이 불교가 또 종교이기 때문에 목적은 종교적인 데 있어요. 그러니까 중관학서 중관 논리를 구사하는 그러니까 중관 논리를 구사하는 중관 논리를 갖다가 쓰는 사용하는 그죠? 그러니까 중간 논리는 우리의 생각을 비판하는 논리예요, 생각을. 그런데 그 목적은 종교적이죠. 근데 불교의 종교의 목적이 뭡니까?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가장 강조한 것이 뭐냐 하면은 고멸이죠, 고멸.
고집멸도에서 괴로움으로부터 괴로움의 소멸 이거죠. 일체계고 모든 게 다 고통이다. 유래 세계는 다 세상만사가 다. 그런데 멸이 있다. 정멸. 열반의 경지가 있다. 그것이 사라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중관학도 역시 마찬가지 이 고멸이 중관학을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죠. 또 중관학이 창시된 그런 계기고요. 그런데 이 고통은 여러 가지가 있죠. 배고픈 고통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뭐 몸이 아픈 고통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중관학이 해결 못합니다. 그러니까 배고픈 밥 먹어야 되고 몸 아픈 약 먹어야지 돼요. 치료받고. 중관학은 무슨 고통을 해결했냐 하면은 분별고를 해결해요. 분별고. 우리의 생각이 만든 고통을 갖다가 소멸시키는 것이 바로 중관학의 목적입니다. 분별고. 분별고가 뭘까요? 분별고. 분별. 머리 굴려갖고 만든 고통들 뭐냐 하면은 종교적인 의문, 철학적인 의문 그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은 나는 누굴까? 참 궁금해요. 어떨 때 갑자기. 또 어떤 게 있냐 하면은 내가 도대체 왜 태어났나 세상에.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 뭘까? 이런 것들. 화두 같은 거. 그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인생이 뭘까? 이런 것들. 그죠? 그 다음에 왜 모든 것들은 없지 않고 있는가? 다 존재하는가? 참 희한해요. 그런 희한한 경이감이 들면서, 그죠? 의문이 들면서, 그러면서 일단 어떤 특정 종교를 떠나서 종교인이든지 철학 공부하는 그런 그 길로 들어가서는 계기가 그런 철학적 종교전 고민 때문이에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런 고민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예를 들었던 그런 고민들을 뭘 갖고 만드나요, 우리가? 뭘 갖고서? 머리 굴려 갖고 만들잖아요. 머리 굴려 갖고. 생각해 갖고요. 근데 우리가 머리 굴려 갖고 이제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묘사할 수 있다면은 그런 고민들도 실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진짜 고민일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진짜 고민. 그런데 우리가 머리 굴려서 생각하는 것은 다 엉터리예요. 왜? 아까 얘기했듯이 다 어떻게 됩니까? 흑백 논리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이 세상과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머리 굴려갖고 흑백 논리적인 생각을 통해서 나는 누굴까? 세상이 뭘까? 도대체 왜 모든 게 있는가? 있다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머리 굴려갖고 만든 고민들이 전부 다 가짜 의문이라는 얘기예요. 허구의 의문. 엉터리 의문이에요. 원래는 있지 않은 문제인데 우리가 머리 굴려서 괜히 만들어갖고 헛고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소시켜주는 그런 학문이 이제 그런 그 불교의 그 수행의 한 분야가 바로 중관학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이제 분별이 만든, 그죠? 우리의 분별, 종교적, 철학적 분별이 만든 괴로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이제 그런 고통이죠. 그래서 이 결론을 얘기한다면은 우리는 왜 죽을까? 죽음의 고통이 굉장히 심할 수가 있죠. 죽음의 공포가. 그죠? 이제 그냥 뭐 죽음도 생각하지 않고 살 경우에는 그냥 대충 살다가 죽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자기 죽음이 딱 인식이 되면서 기가 탁 막혀요. 그럴 수가 있는데 이 중관학적인 논리, 중관 논리를 통해 가지고서 쭉 연구를 해보면은 아이고 원래 죽음이 없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죽음이 그냥 보통 뭐 선사님들 하는 말씀이지만 나중에 그게 논증이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할 수 있냐 하면은 아이고 나는 지금 살아있는 것도 아니구나. 실제 우리가 착각 중에서 참 큰 착각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착각이에요. 우리는 지금 살아있지도 않습니다. 다 사회에서 가르쳐준 개념이에요. 가르쳐준 생각들이고 그걸 갖다가 진짜인지 알고 난 살아있다 죽으면 어떡하지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착각이 이제 다 그 해소가 되면은 그런 그 모든 종교적 철학적 고민에서 이제 우리가 해방이 되죠. 그것이 중관 논리를 구사하는 목적입니다. 다시 말해 분별고를 소멸시키는 것이 그러니까 각가지 고통 중에서 생각이 만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중관학의 이제 중관학을 공부하는 목적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듯이 이제 다시 또 설명드린다면은 어떤 삶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삶과 죽음 이제 그 다음에 종교적인 고민 철학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죠 누구든지 이제 그런 고민은 그러니까 종교가 없는 사람도 그러니까 자연발생적으로 생길 수가 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각 종교마다 답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라고 물어볼 경우에 그죠 죽음이 무섭다 할 경우에. 어떤 종교는 이 종교를 믿으면은 뭐 구원된다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럼 막 믿으면 편안해져요. 실제 있는 줄 알고. 근데 그것은 언제 확인됩니까? 죽고 나야 확인돼. 죽고 나서 진짜 그런 데가 있는지 가봐야지 알아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는 믿음일 뿐이지 확인은 안 돼요. 그죠? 죽기 전에는. 그리고 또 다른 종교에서는 또 똑같은 믿음을 강조하는데 또 상대방 종교를 갖다 부정하면서 그건 가짜고 이쪽 하늘나라가 진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도 죽어봐야 확인이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온갖 여러 가지 종교가 있는데 그중에 어떤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해결 방안이 진실인지는 죽어봐야지 알아요. 대부분 다. 그런데 중관학에서는 죽지 않고도 거기에 대한 답을 알려줍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어떤 경우에 그런 이제 그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종교적 철학적 고민이 또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이 어떤 경우에 우리가 눈을 홀리 뜨고 있는 이 순간에 해결될 수 있을까요? 어떤 경우에? 뭐냐 하면은 내가 마음에 품었던 그런 의문들, 고민들이 가짜다 하는 순간, 가짜다 하는 것을 알아 바로 그 순간에 다 해결됩니다. 그 의문을 가만 놔두고서 거기 답을 구하려고 할 경우에는 저 의문을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의문은 진짜인 줄 알았기 때문에 죽어봐야지 알아요. 근데 따져보니까 의문 자체가 잘못 구성된 거예요. 그러면은 눈 뜨고 있는 이 순간에 혼이 아이고 괜히 걱정했네 헛고생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중관학이죠. 중관학만이 아니고 불교 전체가 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깨달음 전체가 다 의문의 해결이 아니고 해소입니다. 해소. 그러니까 의문 자체를 파기시켜버리는 거예요. 부처님도 마찬가지고 온갖 선사스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불교 깨달음의 일화를 보면은 다 한순간에 탁 일어나죠. 한순간에요. 선사스님들도 오래 걸리지 않아요. 탁탁 알아버려요. 그 다음에 깔깔 웃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화가 나오는 이유가 의문의 해소이기 때문이에요. 괜히 고생했구나. 머리 굴려갖고.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다른 비유를 한다면은 이제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경우에 수학 문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때 선생님한테 칭찬받는 방법이 뭐냐 하면 어떤 경우에 칭찬받냐 하면은 선생님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냈는데 아주 풀기 힘든 문제를 냈는데 한 번에 한 40명인데 하나도 못 풀고서 단 한 명만 풀었어요. 너무나 잘 답을 맞췄어요. 이럴 경우 칭찬받아요. 야, 넌 참 수학에 소질이 있다. 또 하나 선생님이 문제를 냈는데 칭찬받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어요. 받는 경우가. 언제일까요? 문제 풀지 않고. 뭐냐 하면은 선생님 문제 잘못 내셨어요 할 경우에. 그럼 수학의 천재죠? 이게 중관학이에요. 아이고 문제 잘못 냈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종교적인 문제, 철학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에 아이고 문제 자체가 잘못 구성된 거구나. 내가 아무 근거 없이 살아있다 착각하고서 죽음을 무서워했구나. 지금 실제 나는 살아있는 것도 아닌데. 라면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많이 해소가 되죠. 또 실제 윗바사나 수행 같은 경우도 중관학과는 다른 방식이지만은 이제 그런 방식으로 죽음의 공포를 해소시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윗바사나 수행을 할 경우에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착각인 걸 알게 돼요. 살아있기 위해서는 전제가 뭐냐 하면은 변치 않아야지 돼요. 상주해야지 돼요. 10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내가 똑같아야지 돼요. 아까 저 방에 있던 나하고 지금 여기에 강당 들어온 내가 똑같아야지 돼요. 근데 윗바사나 수행을 하면은 하나도 동일한 게 없어요. 다 변해가기 때문에. 한순간도 어떤 사건도 머물질 않아요. 다 변해가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니까는 그 전까지 있는 그대로 못 볼 경우에는 내가 있어갖고 살아가면 딱 죽는 줄 알았는데 있는 그대로 보니까는 매 순간 모든 게 소멸하고 있고 매 순간 모든 게 새롭게 나타나고 있어요. 모든 감각들이, 모든 현상들이. 그럼 단 한순간도 머무는 게 없죠. 그럼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말을 못 붙인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순간에.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착각을 제거시켜주는 것이 윗바사나죠. 그럼 살아있다는 그런 강한 생각이 제거되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가 많이 해소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없어지는 거 이건 아니지만은 물론 그것도 끝까지 하면은 완전히 없어지지만은 그러니까 생각 속에서 그렇죠? 나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이제 그런 고민을 했던 것이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서 없어지는 이유가 살았다는 착각이 그렇죠? 변치 않고 내가 살아있다는 착각이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무상을 자각함으로써 뭐 물론 이제 그거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공포가 많이 사라진 사람한테 칼들이 되고서 너 죽은 거 무섭지 않다며 할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 그래 안 무서워할까요? 도망가야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동물적인 죽음의 공포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거는 누구나 있어요. 그렇죠? 당장 찔리면 도망가요. 반사적으로. 그게 아니고 생각 속에서의 죽음의 공포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짐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동물적인 죽음의 공포는 있어요. 그러니까 소 같은 경우에도 도살장에 끌려갈 때 미리 알고 울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당장 죽을 거니까는 칼들이 되면 도망가요. 강아지도 마찬가지고 도끼들이면 도망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또 깨달은 선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당당히 죽을 수도 있죠. 그렇죠? 무슨 이 독립투사처럼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동물적인 죽음에 대한 그 회피 이거는 당연히 이제 있는데 그것을 이런 중관학이든지 윗바사나 수행해서 없애준다는 그런 그 말이 아니고 지금 건강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생각해보니까 언젠가 나는 죽어요. 그러면서 밥맛도 없어지는 거예요. 새벽만 되면 깨요. 죽음이 뭔지. 그럼 종교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행을 해요.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영원함을 찾기 위해서. 그럴 경우에 그때 애초에 들었던 생각, 내가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왜 들은 거냐 하면은 내가 살아있다는 생각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활기 있게 살고 삶의 집착이 강한 사람일수록 죽음에 대한 공포가 큽니다. 그런데 윗바사나 수행을 지키면 경우에는 이제 그게 이제 많이 해소가 되죠. 근데 나중에는 완전히 없어지죠. 왜?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걸 자각하기 때문에 살았단 말을 못 붙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윗바사나 수행은
감각, 자신의 감각에 집중하게 해가지고 실제 일어나는 현상이 이제 지각,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 여기에 집중하게 해가지고서 관념을 깨는 거예요. 관념의 공포, 죽음에 대한 관념의 공포를 깨는 거고 이게 윗바선하고 중관학은 관념을 통해서 관념의 공포를 깨는 겁니다. 좀 다르죠. 근데 목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우리의 굵은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삶과 죽음에 대한 고민, 종교적인 고민 이것을 이제 그 깨는 것이 이 목표인데 윗바사나는 감각에 집중해서 그렇죠? 실제 일어나는 현상에 집중해가지고서 이게 허구, 가짜구나 하고 알게 하고 중관학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은 그 지금 이제 설명드릴게요. 중관학에서 삶과 죽음을 어떻게 깨냐 하면은 이제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 생각하는데 살아있다고 왜 생각을 할까요? 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왜 내가 살아있을까요? 나중에 죽을 거니까. 왜 우리가 죽을까요? 지금 살아있다 생각하니까. 아, 이게 명확한 거예요. 근데 또 실제 12연기설에서 제일 마지막이 뭐죠? 노사가 있으면 생이 있으면 노사가 있다죠. 이게 바로 그 관계입니다. 왜 죽음이 있는가? 살았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부처님 깨달음 중에 일부예요. 이게요. 이게 또 대지도론에 나오는 얘기고요. 왜 우리가 노사 늙어 죽는가? 살아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지도론에 보면은 불이 타기 때문에 꺼질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이 있기 때문에 노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타지 않으면 꺼지지도 않죠. 그렇죠? 불이 탄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꺼진다는 착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시 얘기한다면은 왜 살아있다 생각하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윤회를 몰라요. 그렇죠? 숙명통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전생도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지금 태어나기 전까지는 나는 무였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그렇죠? 흔히 실존주의자들이 얘기하듯이 그 다음에 내가 죽은 다음에는 뭐 틀림없이 없어져요. 무예요. 무.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뭐죠? 유저 존재. 나는 지금 존재한다. 이게 실존주의에서 얘기하는 그런 존재예요. 존재. 존재자가 아니고 존재. 존재. 있음 그 자체. 모든 것들이 다 존재하죠. 내가 죽은 다음에는 무죠. 무. 무. 없을 무자. 태어나기 전도 무죠. 나의 삶은 무에 의해서 테두리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에. 무가 나의 삶의 윤곽을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소중한 삶이에요. 그러면서 실존감이 드는 거예요. 이게 실존주의예요. 그런데 그게 다 엉터리예요. 이제 보세요. 왜냐하면은 내가 죽은 다음에 무, 태어나기 전에 무, 없다 생각하는데 그걸 우리가 만난 적이 있어요? 만날 수가 있어요? 보세요, 한번. 내가 탄생하기 전에 무를 내가 만났어요. 기억나세요? 한 번도 체험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요. 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탄생하기 전에 무구나, 무. 무구나 하면 벌써 있는 거예요, 귀신이.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무. 만약에 무가 된다면은, 없어진 다음에는 그걸 내가 체험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도 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절대 체험한 적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는 무를 무죠? 이걸 존재하고서 지금 이 삶에 대해서 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존재.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생각이 착각이에요. 착각. 실제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지금이요. 존재라는 생각은 비존재. 비존재가 있다고 한 존재 위에서의 존재인데 비존재는 내가 체험한 적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어요. 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은 존재의 순간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말을 바꾸면은 죽음 후로 갔다가 죽음 후의 무를 내가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음 후의 무. 그렇죠? 윤회를 몰라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살아있는 유의 상태다. 이렇게 말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지도 않다는 얘기죠. 이게 개념에 의해서 개념을 높아하는 거예요. 개념에 의해서. 유와 무의 연기관계에 의해서. 그러니까 죽음 후를 무라고 이제 설정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긴 것이 있다고 착각하니까 긴 거에 빗대니까는 아 작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짧구나. 이게 연기입니다. 연기. 큰 방을 비교하니까는 아유 여기는 작은 방이구나. 아까 그 이제 저쪽 강당보다도 이게 뭐냐면 연기입니다. 연기에 의해서 이 방의 그 성격이 규정되는 거죠. 연생하는 거죠. 연생. 그래서 이 실제 이 방의 크기는 원래 공합니다. 원래 실제가 이 방은 큰 방도 아니고 작은 방도 아닌데. 공이죠. 공의 의미도 무슨 심오한 게 아니고 바로 연기 공입니다. 비교를 통해서 의미가 발생한다. 이게 연기고요. 비교하는 거 빼버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규정도 할 수 없다. 이게 공이고요. 그렇듯이 이 무와 대비시키니까 죽음 후에 무, 탄생 전에 무와 대비시키니까 이게 유다,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무는 경험한 적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유도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제 실존주의자들이 얘기하는 하이데거든지 사르트르가 얘기하는 그런 식의 존재에 대한 신비감, 경이감 이게 다 허구 엉터리예요. 엉터리예요. 사실은요. 가짜예요. 가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또 비유할 수 있냐 하면은 그래서 서양 그 이 철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 이제 돌게 하는 그죠? 오히려 실상에서 멀어지게 하는 이제 그런 철학이 많습니다. 묘한 감흥을 일으키는데
또 철학만이 아니고 시적 시, 시적인 감흥들이 대개는 허구의 감흥이에요. 시. 그러니까 시인들, 문학이든지 예술은요, 전부 다 이게 다 환상이에요, 환상. 실상과 관계없죠. 그래야지만 묘한 감흥이 일죠. 그죠? 나는 마치 배처럼 떠나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배가 무슨,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떠나가요? 뭐가 배가 어떻게 적용이 돼요?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갖다가 여기다 적용시켜갖고서, 그쵸? 뭐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이런 것들. 말은 멋있고 어떤 감흥이 일어나는데 다 그게 가짜 감흥이에요, 사실은요. 잘못 구성된 우리의 생각의 병이죠, 생각의 병. 그러니까 문학과, 그쵸? 그 다음에 불교 이외의 철학과, 이런 것들은 우리가 머리 굴려갖고 만든, 머리 굴려갖고 만든 그런 배설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머리 굴리는 것 자체가 벌써 세상과 관계없는 작용이기 때문에 따로 논다는 얘기, 따로 논다는 얘기죠. 그, 하나 더 얘기한다면은 우리 생각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보세요. 인생은 나그네 길, 하숙생 유행가에서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라는 의문이 있죠. 이게 이제 반야경에도 나오는 얘기, 뭐 그대로죠. 반야경. 반야경, 이제 반야심경 말고 반야경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이제 이 의문을 제시하냐 하면 의문을 종하틀 지하처거 종, 이제, 다시요. 하철에, 어느 곳에서 와서 지하처거, 지, 어디로 가는가. 이게 참 의문이에요. 반야경에서. 우리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답이 뭐냐 하면은, 불레불거, 올 것도 없고 갈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 엉터리 생각 같아. 이제 엉터리 같은 생각하지 말아라. 이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오는 것도 가는 것도 없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제 보세요. 우리가 이제 얼핏 생각할 때 내가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죠? 들어왔어요. 언젠가는 나갈 거예요. 이 세상 바깥으로다가. 그죠? 떠나갈 거예요. 뭐 떠나가는 배 뭐 이런 노래도 있고 약간 유행가 가사든지 시에는 그런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인생 속에 들어왔다가 나가는데 이제 보세요. 이 방 안에는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죠. 문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이 왜 있을까요? 벽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 테두리가 있는 곳, 테두리가 있는 곳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표현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 말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 실제 들어왔다 나갔다는 말 자체가 이런 테두리가 있는 곳에서 만들어진 말이에요. 그런데 인생에 테두리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인생에. 인생에 테두리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다 같은 말을 적용하잖아요. 엉터리로다가 가짜, 잘못된 적용이에요. 그러고서 심각하게 생각하죠.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왔을까? 그 다음에 얼른 떠나갈 것인가? 가짜 의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언어 적용의 미스예요. 잘못된 거죠. 또 하나, 우주의 끝이 있나 없나? 이런 것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끝과 끝이라는 개념도 마찬가지. 이렇게 벽이 있을 경우에 끝이 있으면 그 다음에 끝 다음에 또 다른 세계가 있죠. 그게 끝의 개념이 우리가 끝이라는 말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밥 먹고 사는 이 세계 속에서. 밥 먹고 똥 싸고 사는 이 세계 속에서 만들어진 말인데 그걸 우주에 적용을 해요. 우주에.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요. 그래서 우주에 어떻게 돼요? 무변허공. 그렇죠? 허공은 끝이 없다 하는데 이 무자가 무한히 계속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 무자는 무슨 무자냐 하면 전부 다 없을 무자가 아니고요. 틀렸다 무자. 틀렸다 무자. 끝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지 말아라 하는 뜻이에요. 무변허공 할 때. 그렇게 봐야 됩니다. 무아도 내가 없다는 무자가 아니고요. 자아가 있다는 생각은 틀렸다 무자예요. 무아. 그 나중에는 또 무아에 집착해서 아 내가 없습니까 하니까는 무아도 비판하세요. 부처님께서 말 안 하세요. 그 다음부터는요. 내가 저 친구한테 무아라고 하면 저 사람은 단견에 빠지고 허무주의. 유아, 자아가 있다고 하면 상견에 빠진다. 여래는 단견과 상견을 떠난 중도의 얘기가 설법한다. 그 다음에 12연기 얘기하세요. 그래서 무아도 이 아뜸한 논자들 자아가 있다고 그렇죠. 영원히 이 변치 않는 섬 같은 존재 홍수 속에서 삶의 홍수 속에서 붙잡을 섬 같은 거 이거 아뜸한이에요. 우파니샤드의 철학자들이 그걸 찾으려고 해서 이제 찾았다 했는데 불교에서는 그놈들은 고래등 같은 거다 가라앉는다. 언젠간 변한다. 그건 식이다. 식. 식일 뿐이다. 외도들이 얘기하는 아뜨마는 우리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안이비절신이 색상의 미척법 할 때 그 의식 있죠. 의식. 식. 식이 바로 외도가 얘기하는 아뜨마이다. 아뜨마는 변치 않는 것은 없고 다 식의 흐름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뜨만 없다는 의미에서 변치 않는 섬과 같은 요지부동한 쉴 곳이 없다는 의미에서 무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찾지 말아라. 그렇죠? 말아라 묻자 틀렸다 묻자인데 거꾸로 이제 그 말 듣고서는 아 자아가 없구나 할 경우에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그래서 무아설법을 처음에 하시다가 나중에 무아설법이 퍼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무아도 부정하십니다. 무아도요. 그래서 무아도 불교의 핵심은 아니죠. 핵심은. 그럼 핵심은 뭐냐? 핵심은 말할 수 불가설이에요. 불가설 사실은요. 어떤 말도 붙이지 않는 거. 이 말조차도. 그래서
우주에 또 시간적으로 시작이 있나 끝이 있나 이제 이런 생각도 참 이제 궁금하죠. 그러니까 천지 창조를 누가 했다 해가지고서 언제쯤 했을까? 저 태초에 뭐 빅뱅 이론 같은 거, 예, 스티븐 호킹의 빅뱅 같은 게 다 엉터리입니다. 그러니까 불교 이치를 본다면은요 그런 이치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빅뱅보다도 맥동설 계속 이게 이제 불교예요. 성주계공 성주계공 하는 거 우주가 이게 불교고요. 빅뱅도 이 스티븐 호킹은 철저한 카톨릭적인 예, 기독교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지구 중심설을 지금 또 얘기해. 거꾸로 옛날에 프톨레마이오스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이 책 보다 보면은 뭐 거기까지 얘기가 세면은 좀 이상적이지만은 약간 그런 기독교 신앙에 입각해가지고서 예, 언젠가 팍 터져가지고서 이렇게 됐다는 그런 식의 이제 환상 같은 얘기를 만든 거고 이건 옳지 않습니다. 물론 우주가 팽창은 하긴 하는데 팽창도 원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래요. 뭐냐면은 우주 팽창론이 왜 나왔죠? 먼 데서 오는 별빛이 적색 표현이 파장이 늘어나요. 파장이. 그러니까 별빛을 보니까 별에서 먼 데서 별에서 빛이 오는데 그 이 별이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나를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은 이 별에서 오는 빛을 갖다가 프리즘을 통과시키면은 무지개가 생깁니다. 이 빨주노초 파남보. 근데 중간에 까만 선이 딱 생겨요. 까만 선. 뭐냐면 어떤 빛이 파장의 빛이 흡수가 돼요. 만약에 이 별이 아르곤이라는 그런 기체로 되어 있으면은 어떤 위치에서 파장이 딱 흡수가 돼요. 아르곤이 그걸 딱 빨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위치를 보고서는 아, 저거는 아르곤으로 되어 있구나. 저건 수소로 되어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건데. 그런데 먼 데서 오는 별일수록 이 까만 선이 조금 빨간색 쪽으로 치우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더 먼 거는 더 많이 치우치고.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파장이, 이게 이제 빛의 파장인데 이게 그냥 빛이 오는 게 아니고 저놈이 도망가면서 오기 때문에 이렇게 파장을 쏘면서 뒤로 도망갈게요. 파장이 늘어나겠죠. 이게 적색 편유예요. 그래서 좀 더 빨간색 쪽으로 치우쳐 나타난다. 이게 이제 사방을 다 뒤져봐도 모든 별이 다 적색 편유가 일어납니다. 다. 그러니까 아이고 우주가 다 늘어나고 있구나. 팽창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걸 소급해갖고 다시 수축했던 하나의 점이 있지 않겠느냐? 아 거기서 터졌겠다. 이게 빅뱅이에요. 별개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제가 보면은 어떠냐면 이게 이 파장 늘어나는 비율이요. 거리에 정비례해요. 먼 거면은 그대로 정비례해서 늘어나고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주가 팽창하는 게 아니고 빛이 먼 데서 오다가 에너지를 잃어가지고서 파장이 길어진다 이렇게 봐야지 돼요. 이게 이제 컴퓨터 효과라고 혹시 물리학하는 분 계시면은 그죠? 파장이 전자에 부닥치면은 그러니까 전자파가 전자 있죠 전자 전자알기에 부닥치면은 에너지를 상실합니다. 그럼 점점 파장이 길어져요. 파장이 짧은 게 에너지가 많은 빛이고 기초 긴 건 에너지가 늘은 빛인데 그러니까 빛이 노화해가지고서 먼 데서 오다가는 늙어 지쳐가지고서 길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에 비례해서 점점 파장이 늘어난다. 아주 지금 정비례하기 때문에 이게 맞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빅뱅설이든지 우주팽창설도 아주 근본부터 다 뒤집어봐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제가 감히 할 얘기는 아니고 약간 그 불교하고 물리학 관계 논문 때문에 한번 한참 연구하다 보니까는 아 이게 다 생구라겠구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 말이 맞을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만드트리나. 근데 어쨌든 우주에 시작이 없나 할 경우에 이제 그것도 다 중간 논리입니다. 시작이 있나 없나가 다 사유가 만든 어떤 생각이지. 참 궁금해요. 언제 우주가 시작됐을까? 이대로 영원히 갈 것인가? 언제가 다 끝날 것인가? 그렇죠? 시작이 있나 없나? 끝이 있나 없나? 참 궁금한데 그것도 어떻게 돼요? 불교에서 답이 뭐죠? 무시무종이죠. 그때 무조가 틀렸다 묻자요. 그것도 없다가 아니고요. 무한이 아니고 시작과 끝의 개념은 우리가 밥 먹고 사는 여기에서 만든 개념이에요. 이 강의 시간은 시작이 있어요. 몇 시에 시작했어요. 또 끝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우주는 그건 적용의 미스예요.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적인 시작 끝이든지 시간적인 시초와 끝이든지 전부 다 이 시초 끝 아니면은 이제 이 어떤 테두리든지 이런 개념들이 전부 다 이 세상 속에서 만들어진 말들인데 개념들이 있는데 그것을 잘못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참 이상한 궁금점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잘못 적용됐다는 사실을 자각하면은 어떻게 돼요? 의문의 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의문이 해소가 되는 거죠. 그런 의문이 엉터리구나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무기설이에요. 침묵하시고 그렇죠? 어떤 의문에 대해서 답을 안 하시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죠. 그래서 자기 사고의 잘못, 생각이 잘못 작동되는구나 하는 거를 연기를 직관함으로써 연기 그러면서 파악을 하면은 의문이 해소가 되죠. 그래서 이 중간 논리는 그러니까 중간학은 약간 우리의 종교적 의문을 해소시키는 그런 학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방법은 우리의 그 분별, 그렇죠? 사유가 작동할 때 다 모순에 빠진다는 그런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그 우리 생각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이 바로 중간학이죠. 그래서 살아서 눈 뜨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 모든 그전까지 갖고 있던, 그렇죠? 무명, 그렇죠?
나는 누굴까? 죽으면 어떻게 될까? 우주 끝이 있나 없나? 시작이 있었나? 이런 생각들이 전부 다 해소가 되죠. 해소. 그냥 그런 생각은 사람이 알 수 없어서 해소되는 게 아니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명확히 직관되는 거예요. 가짜구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더 의문도 없어요. 그다음부터는요. 이게 중간학입니다. 제가 이제 결론적인 얘기만, 그러니까 중간학에서 추구하는 목표만 지금 또 이제 잔뜩 설명했는데, 그럼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가서 그 이걸 구사하는 그 방식을 갖다가 지금 설명하겠습니다. 예, 중간학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중간 논리다. 중간 논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중간 논리. 왜냐하면은, 그냥 이제 그 어떤 그 다른 그 불교 교학 같은 경우에는 유식학이든지 구사학 같은 경우에 이때는 그걸 공부하기 위해서는 유식학과 구사학에서 가르치는 아비달매에서 가르치는 모든 개념, 법수, 법수 이걸 다 암기해야지 돼요. 암기하고 그 관계가 어떤지 이걸 다 파악해야지 돼요. 또 수행을 통해서 그걸 확인해야지 돼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는데 중간학은 절대 암기하면 안 됩니다. 중간학에서 얘기하는 이 중론에 나오는 결론이든지 반의경에서 나오는 결론 암기하고 다니면은 맨 아까 말씀드렸듯이 맨 불교 비방하는 얘기만 있을 뿐이에요. 그건 중간학은 어떻게 배우는 거냐 하면은 테크닉을 익히는 것이 중간학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테크닉. 그러니까 불교학 분야 중에서 아주 독특한 것이 중간학입니다. 중간학은 바로 테크닉이다. 기법이다. 기법.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얻는 게 아니고 뭘 짊어지고 가는 게 아니고 그 테크닉 이제 기법을 익히는 것이 그러니까 중요하죠. 그래서 비유한다면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교과목 중에 이제 수학도 있고 과학도 있고 이제 그다음에 뭐 사회 역사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사, 사회, 역사 같은 경우에는 그 공부 잘 하려면은 다 암기해야지 돼, 일단. 그쵸? 사건을 암기하고 그 관계를 다 파악하고 이러면 공부를 잘 하는 거죠. 근데 수학은 어떻게 합니까? 다 답을 암기하면은 수학 못 하죠. 선생님이 곱하기를 알려주셨는데, 그냥 이제 곱하기를 알려준 다음에 곱셈 문제를 갖다 한 열 문제 풀어줬어요. 근데 학생이 답을 다 외웠어요. 열 문제 답을 갖다가 2489 막 다 외웠어요. 다음날 문제 냈을 때 답을 쓰면 다 틀리죠. 왜? 다른 문제를 내니까. 중간학은 답을 외우는 게 아니고 푸는 방식을 익히는 겁니다. 푸는 방식.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사유가 해체되는지 어떻게 풀려지는지 이 방식만 익히면은 그 다음에 어떤 사고방식이 들어와도 다 해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법을 익히는 것이 중간학이죠. 사람마다 종교적인 고민, 그렇죠? 분별고가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기법만 알려드리고 기법만 공부하고 그 다음에 푸는 것은 개인적으로, 그렇죠? 내가 어디에 맺혀 있는지 내 생각이 이건 개인적으로 이제 자각을 해가지고 중간 논리에 대입을 시켜갖고 마치 곱하기 공식에 대입하듯이 그렇게 해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학은 교과목에 비유한다면은 수학과 같다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수학. 그러니까 이제 이 고등학교 교과목 중에 그러니까 이 구사학이든지 유식학은 사회나 국사와 같은 거고 중간학은 수학같이 푸는 방식을 익히는 것이다. 하나의 테크닉을 익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테크닉을 통해서 이제 얻어지는 것이 뭐냐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분별고가 소멸한다. 분별고. 생각이 맞는 고통이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다시 말해,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 논리를 다른 말로 열반의 논리다. 열반. 우리의 분별, 분별고를 열반에 들게 만드는, 다시 말해, 고멸하게 만드는 그런 논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해탈의 논리다. 해탈. 그쵸? 벗어나게 하죠. 우리의 분별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자. 또, 이 중간 논리는 공사상을 통해서 공사상을 논증하는 논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의 진리를 갖다가 알려주는 논리이기 때문에 공의 논리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요새식으로 푼다면은 우리의 생각을 다 해체시키기 때문에 해체 논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생각이 항상 양극단, 형식 논리적으로, 흑백 논리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비판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틀렸다 논리니까 틀렸다가 바로 중도죠, 중도. 불교의 중도는 가운데를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양쪽 다 틀렸다가 중도입니다, 양쪽 다. 그래서 중도의 논리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이 중도가 용수보살께서 창안하신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부처님의 연기설에 의거한 이제 그런 중도예요. 그래서 바로 연기의 논리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중간 논리를 갖다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조금 더 현대적으로 푼다면은 우리의 생각을 쌓아가는 논리가 아니고 갖고 있던 잘못된 생각을 부시는 논리에다. 그렇죠? 쌓는 게 아니고. 그래서 반논리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논리. 반논리. 그래서 이 중간학을 다른 말로 반논리학이다. 논리학이 아니고 반논리학이에요. 논리학은 생각이 쌓여지는 방식을 연구하는 학문이 논리학이죠. 중간학은
그래서 뭐냐 하면 생각을 부수는 방식이에요. 어떻게 하면 다 공으로 회귀시키는가. 이게 이제 중간학이죠. 선생님, 이 반논리학과 상반된 학문이 바로 논리학이죠. 논리학. 그래서 이제 중간 논리를 설명할 경우에 논리학과의 대비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논리학과는 대비시킨다면은 그러니까 보통 이 논리학 책을 보면은 논리학은 서양에서 이제 많이 발달했는데 서양 그 아리스토텔레스 그렇죠 그리스에서 그 이제 창시됐다가는 한 2000년 동안 그러니까 진리인 것처럼 이제 그렇게 믿어지고 있었죠. 근데 최근에 와서는 그러니까 논리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어쨌든 논리학 그 서양 논리학서 이제 논리학 책을 이제 한번 사보세요. 사보시면은 일반 논리학 평범한 일반 논리학 책을 사보면은 이 주제가 세 가지로 이제 나눠져 있어요. 주제가 논리학에서 다루는 그 분야가 뭐냐 하면은 첫 번째 개념론 개념 두 번째 판단론 세 번째 추리론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3단계 왜냐 하면은 우리의 생각이 작동되는 방식을 연구하는 학문이 논리학인데 생각이 이렇게 개념 판단 추리에 의해서 작동되기 때문이에요. 이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 이외에는 머리 굴렸다 하면은 개념을 써갖고 판단만 들어갖고 그 다음에 추측을 해요. 이게 끝이에요. 우리 생각은. 개념은 뭐죠? 개념? 개념은 단어 하나에 의해서 표현되는 것이 개념이죠. 산, 뭐 돌, 높음, 낮음, 비, 내림, 삶, 죽음, 그죠? 이런 것들. 인생, 나, 너, 이게 다 개념이에요. 하나짜리가. 개념은 하나짜리고요. 그죠? 그 다음에 판단은 뭐죠? 판단은 개념이 두 개 이상이 모이면 판단이에요. 산이 높다. 바람이 분다. 비가 내린다. 나는 살아있다. 그 다음에 개념이 두 개 이상 모이면 더 많이 모이면 여기에 시계가 놓여 있다. 이렇게 되죠. 여기 시계 놓임 있음 이 네 가지 개념이에요. 그렇죠? 나는 사람이다. 이거는 이제 두 개 개념이고 나하고 사람하고 두 개 개념이 합해지면은 이제 가장 간단히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지금 바람이 세 개 분다 할 경우에는 지금 바람 샘 붐 네 개 개념이에요. 이렇게 개념들이 이제 두 개 이상이 모이면 판단이 되죠. 판단. 그 다음에 추리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개념 판단만 갖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알고 있는 거에 근거해서 모르는 걸 추측할 수도 있어요. 이게 추리예요. 뭐냐면 3단 논법 같은 거. 예를 들어 갖고 판단 중에 그러니까 판단 3개를 쌓으면 추리가 됩니다. 사람은 죽는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게 첫 번째 판단이에요. 그 다음에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이게 두 번째 판단이에요. 그렇죠? 그럼 뭘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도 죽을 것이다. 알 수 있죠? 이게 추리예요. 판단 세 개를 열거하면 추리가 돼, 추측을 할 수가 있죠. 추측.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우리의 생각이 작동된다. 이것들은 다 옳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일반 논리학인데, 중간학, 반논리학인 중간학에서는 이걸 다 비판합니다. 개념? 개념은 그건 실체가 없어. 엉터리야. 다시 말해, 공허하다. 왜? 연기하기 때문에. 모든 개념은 연기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원래 있는 건 없단 얘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판단? 그러니까 개념에 실체성을 비판해요. 실체성. 실체성을. 판단. 판단은 어떻게 비판하냐 하면은 사구 비판. 이사구 절백비 들어보셨어요? 이사구 절백비. 사구에서 떠나고 백비. 백까지 비자가 붙는다. 그죠? 절백비. 사구는 사람이 머리 굴려갖고 만들 수 있는 네 가지 판단 형식이에요. 이제 예를 든다면은 우주의 끝이 있다. 그죠? 우주의 끝이 있다. 하나의 판단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제1구예요. 1구. 예를 들면은요. 그 다음에 제2구는 우주의 끝이 없다. 이게 2구예요. 제2구. 근데 제3구는 우주의 끝이 있으면서 없다. 이게 제3구예요. 그 다음에 제4구는 우주의 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게 4구예요. 근데 이 4구인데 이 4구를 비판하는 논리, 독특한 논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간학서 얘기하는 4구 비판, 판단 비판 방식이에요. 판단 비판. 그래서 판단일 경우에는 그럼 네 가지 판단이 다 그 사실성. 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과 상관없는 얘기라는 얘기예요. 사실과. 그러니까 모든 판단이, 비가 내린다? 이거는 실제 비가 내리는 저거랑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비가 내린다. 말하고. 판단의 사실성을 비판하죠. 사고 비판 가지고서. 사고를 또 하나 좀 더 예를 든다면, 사고를. 깨달은 분께서, 열애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어딘가 지금 계시다. 존재한다. 아니다. 없어진다. 사라진다. 세 번째, 계시면서 안 계시다. 네 번째, 계시는 것도 아니고 안 계신 것도 아니다. 이게 사구예요. 그 다음에 영혼과 육체는 같다. 아니다. 다르다. 같으면서 다르다.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이게 사구예요. 이런 식으로
모든 사안에 대해서 네 가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책이다, 이것은 책이다, 아니면 이것은 책이 아니다, 이것은 책이면서 책이 아니다, 이건 책도 아니고 책이 아닌 것도 아니다. 이렇게 네 가지 얘기할 수 있죠. 그 중에 답이 뭐죠? 이것은 책이다죠.